새로운 게임 시작해봅시다. 바로 들어가죠. 반갑습니다. 모험자여. 마운틴 블레이드 with fire and sword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난이도를 설정하세요. 노말. 성을 선택하세요. 일단 남으로 가봅시다. 저장은 어떻게? 예, 게임을 끌 때 저장을 할 건지 저장을 안 하고서 끌 수 있게 할지. 그러니까 그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그 망친 거를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아이언맨 모드냐 아니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지금은 제가 어차피 중요하게 여길 만큼 안 하니까 예, 나갈 때 무조건 자동 저장이 되도록 예. 지금 이제 능력 막 골라야 하는데 가볍게 다 눌러주죠. 예, 뭐 힘, 민첩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영향을 미치는데 뭐 제가 이 게임 기본기를 습득해 나가자 이런 예 튜토리얼 이런 영상을 찍는 건 아니니까 체력을 좀 많이 높여서 두 개밖에 못 올리네. 속도 높이는 게 있었는데 이건가 패스파인딩 그 다음에는 애들 경험치 높여주는 게 재밌으니까 방패도 하나 높이자. 궁을 한번 잘 써보려고 하고 이름 영웅의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네, 영웅의 이름은 칸. 말타기가 있는 게임에서는 왠지 칸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아무런 근거 없는 예, 생김새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뭐 예, 중간 던 이제 당신이 작은 코삭 마을에 이제 들렀는데 지나갈 동안 침묵 속에서 총소리가 들린다. 문제가 발생했다. Yes. Welcome to With Fire and Sword. Okay. This is a short tutorial that will guide you through your first steps. 네, 잠시만요. Let's begin with the basics. Move your mouse to look around and use W, A, S, and D for movement. 음악 소리가 대칭이 좀 안 좋아요. 조금 더 키워봤는데 워밴드 DLC가 나폴레옹 워즈라고 헌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네. 아, 예, WSD 가자. That fence is blocking your way. Knock it over. You can attack in four different directions. Move the mouse up, down, left or right while clicking. 예,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전투 메커닉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마운틴 블레이드 시리즈의 그 일종의 개성이자 이제는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왼쪽 클릭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예,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공격하는 방향들을 네 개로 정할 수가 있어요. To defend effectively with a weapon, wait for your opponent to commence his attack. Then hold down the right mouse button. If your timing is right, you will automatically block in the correct direction. 타이밍을 맞추면 오른쪽 클릭으로 알아서 방어할 수가 있고. 와우. You'd better use your new skills to teach him a lesson. 뭐 사실 전투 메카닉 쪽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박진감 넘치는 걸 좋아하신다면은 그 뭐지 시버리 미디벌 워페어가 딱이죠. 그다음에 Wars and Wars and Roses 장미 전쟁 네, 그 게임 또한 네 이쪽 이런 뭐 동일한 그 장미 전쟁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역하는 건데 제목을 예 똑같은 개발사에서 내놓은 거니까. 아마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도적 무리가 튀어나왔으니까 잡으라고 하네요. 예 잡죠. 없어주세요. 없어주세요. 예. 예이 우리를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랄랄라 왼쪽 클릭. 제가 예 명예로운 일을 한 것뿐이고 말 타고 이제는 가자 이런 얘기하네요. 이 확장팩에서는
마을 돌아다니면서 병력 끌어모으는 게 없었나? Press R to switch to first person view. This will make aiming your pistol easier. 이렇게 이제 총이 생겼네요. Hold down shift to zoom in. Lastly, to line up an accurate shot, hold down the left mouse button. Wait until the reticule is smallest, then fire away. Shoot the padlock to proceed. Yes. Grab yourself a horse and ride away with Monfort and his men. Get close enough to the horse until you see the word mount appear. Press F to what? Mount up. Nope, 총을 떨어뜨렸다. 안 돼. Nope, not. Shit. 1인칭 벗어났는데 내가 지금 권총을 떨어뜨렸어요. F가 디스마운트였지. 예, 다시 권총 들고요. R키, 오케이, R키. 자, 다음 게 뭐 하자고? 튜토리얼 못 들었는데 알아서 따라가면 되겠죠? WSD 키로 말 타는 거 조절할 수가 있고 Press W to spur the horse onward and S to rein him in. A and D will rein the horse left and right. 이전 워페어 마운틴 블레이드 시리즈는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화기가 없었거나 아니면은 아무 아주 특수한 무기로만 있었을 텐데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불이라는 게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총기 화기의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죠. Yes. 잠시만. 무기 마우스 휠. 오케이, 됐다. 야. 굿. 나이스. 지금 나이스가 아니라 말리나 말 때린 것 같아요. 지금이다. 노. 핫. 노. 오케이. 저 사람 노리자. 핫. 예스. 이렇게 또 말 때렸어요. 왜 계속 말 때려? 발 때리고 있어요. 저쪽 다 끝났네요. 예. 감사합니다, 낯선이요. 우리를 예, 참여할 건가? 블라블라블라. 지금 캠페인 모드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캠페인 모드가 여기 없었나? 조언을 주십시오. 랄랄랄라. 지역에 대한 정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뭐에? 와. 예, 온갖 게. Yes, yes, yes. 됐다. 시작됐다. 예, 이게 캠페인 모드가 있습니다. 이 게임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거래 아이템 사고 팔고해서 거래를 상인으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라 해야 될까 군주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병력을 끌어모으고 막 성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마운틴 블레이드라면 이제 중세 시대 역할 놀이. 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게임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17세기? 16세기? 17세기? 아니면 18세기까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화기가 이제는 도래한 후에 그 유럽 같은 시대에서 이제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을로 와가지고 시장과 얘기를 한다. 혹시라도 나에게 일할 게 있나요? 여기에 있는 무역 상인 한 명이 Take his cattle. 그의 가축들을 빌나의 시장으로 데려가 주길 원한다. 30일 내로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317돈을 준다고 빌라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가보겠다. 아, 빌라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승낙하고요. 빌라가 어딘지 전혀 모르는데 야, 돈이 있나? 근처의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Nope, 그만. 깜빡했다. 시장 조사 같은 걸 해야 돼서 자기의 무역 스킬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을 알 수가 있는데 좋아. 지금 실제로 돈이 얼마나 있니? 제가 500 있네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곳의 가격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지만 그냥 화약 한 통 사가지고 거기 가서 팔아보려고 합시다. 예, 이것도 하나 사고 둘 다 못 사는 거야. 돈이 없네. 이렇게 양털 하나랑 그 다음에 그냥 가축 하나 사가지고 예스. 그러면 이제 빌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맵 바깥으로 빌널 안 보인다. 망했다. 빌널 검색 기능이 있던가 이 게임이.
아, 맵상에 보일 줄 알았는데 맵 버튼 없고 예, 막 빠르게 그냥 진행을 위해서 막 플레이하면 안 된다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로케이션을 통해서 위 빌나 belongs to 어느 그 예, 소속 어느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고 마을도 보여지고 있는데 Polish Commonwealth. 쇼와 맵. 예스. 아하. 와우. 와우. 오케이. 30일 이내로 제가 여기로 가야 돼요. 폴스키. 폴스키. 마디스키. 폴스키. 벗어나서 제가 지금 소몰리스키에 있죠. 오케이. 그럼 나가자. 고. 아, 잠시만. 가축 지금 챙겨오고 있어? 가축 아까 80마리 있던 거 저기 있다. 저기에 예. 지금 저를 따라오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오케이 지금 이렇게 따라온다 가자 아 엄청 멀리 떨어져도 되나? 오우 사라져 오케이 지금 제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알아서 정지하는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지금 날씨가 보이죠? 파티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예 파티에 돈이나 사기나 막 이런 것들도 파악 가능하고 군단을 예 군대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쭉 가자 야영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다 캠프 야영을 통해 가지고 뭐 사기 떨어진 거 회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하면서 그 일반 병력을 끌어모으는 것 외에도 부대원들을 막 특수 장군이라고 해야 되나 특수 캐릭터들을 이제 징집할 수 있어요 그 캐릭터들과 대화하면서 그들과의 이제 퀘스트도 그 해결하고 관계도도 신경 쓰고 막 이런 게 그냥 계속 여행합시다 지금은 루루루 빌라 이런 식으로 그냥 시간 보내게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막 도적도 만날 때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시간을 더 빨리 보낼 방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였더라 가축 어딘지 안 보이죠 게임 소리가 지금 너무 작아졌다. 제가 마운틴 블레이드를 시리즈를 접했던 게 벌써 한 6, 7년 전이라서 예, 그때 이제 한창 플레이하고서 그 이후에는 그냥 뭐랄까요? 게임에 대한 얘기들만, 소식들만 접해 온 거라 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 알고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폴리시 정찰대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도착했다. 근데 아마 가축도 같이 와야지만 해결이 될 걸로 그냥 될라나 이렇게 하면 시장과 얘기합니다. 예 아직 그 시장으로 가서 상품 판매. 예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밀 팔고 예이 양털 예 가축도 더 비싸게 팔았네요. 돈 조금 더 벌었습니다. 아주 조금 더. 여기서 지금 하루 보낸다고 하죠. 1탈리어 하루 동안 쉴 동안. 그러면은 가축이 알아서 오겠지? 와우! 미션 실패! 누군가 제 가축을 약탈했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냥 게임 오버 시켰어요. 아, 용병 같은 걸 어떻게 끌어모으더라?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일단 이쪽 시장이 저에게 일자리 있나 볼까요? 근처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빠빠빠빠빠. 귀중품들이 많이 그 약탈당했습니다. 누군가 이 나쁜 놈들에게 교훈을 남겨줘야 되는데 좋아요. 하겠어요. 전투를 해보려고 하죠. 죽이거나 약탈을 생포로 하세요. 한 명당 40을 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볼까요? 퀘스트 디오웰 루터 예, 근처에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미션들을 제가 가장 싫어했는데 저기 있다. 가자. 얘네들인가? 예스, 루터. 예, 지금 서로 싸울 건데 지금 100을 주면은 놔두겠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 이 녀석 잡아야 되니까 항복하거나 이 게임이 실제로 죽기가 좀 어려운 게 캠페인 혼자서 플레이할 때 항복을 하면 제가 생포를 당하고 막 며칠 후에
이제 풀려나는 식으로, 물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귀중품 다 잃어버리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플레이가 가능하게 만들어요. 지금 1대 예, 8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제가 지금 약간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 불리한 전투를 할수록 리나운, 명성이라고 할까요? 그 알려짐이라는 게 높아집니다. 네, 아직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니까. 아까 전 옵션에서 나오는데 컴뱃 AI 이런 식으로도 그 게임 자체 난이도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서로가 싸웠을 때의 데미지 주능 바라든가. 예. 지금 아직까지 이 게임의 묘미, 아마 오늘 내로 이 게임의 진정한 묘미를 보여드리기가 불가능할 건데, 아까 부대를 막 키운다고 했었죠. 그래서 막 100명 대 100명 전투를 이런 예, 실시간 규모로, 실시간 액션으로 제가 지휘, 전두 지휘하면서 또 직접 참전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조준하고 싶은데 조준 버튼이 뭐였지? 타고 있으면서 못하던가? 그냥 칼이나 휘두르자. 하하 하하 하하. 오, 방어했어 남자. 예. 자, 좀 더 속도를 얻고요. 자기가 이동하는 속도와 더불어서 데미지가 증폭되기 때문에 차지 공격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AI가 진짜 웃기죠. 그만. 자, 왼쪽에서 쓸어담기. 훗! 아, 이 자식들. 어허. 예스, 한 명 죽였고요. 말 타고 있는 게 얼마나 강한 건지를 잘 보여줍니다. 스피드 보너스 20%로 데미지 더 들어갔고. 예, 좀 멈. 예스. 와우. 오케이, 저 빠지자. 제가 데미지 입는 게 얼마나 빠른지 깜빡했네요. 제가 지금 졌고요. 예, 생포 됐어요. 그러면은 한 며칠간 포로로 계속 이제 따라 댕기다가 그러다 이제 풀어줍니다. 어느 순간 예, 탈출했다고. 탈출하는 거였지. 자, 제가 탈출했는데 바로 복수하러. 무기 있던가 근데? 예스. 오케이, 무기 여전히 가지고 있다. 아, 타면서 조준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석궁만 가능했던가? 멈춰보자. 말해서 내려봐. 웁, 놉. 말해서 내리기가 이것도 아니고. 아, 이거는 그냥 때리기. 오케이, 디스마운트. 조준점이 이제 생겨나는 거 보면은 말 타면서 이 무기로 못 써거나 제 스킬이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저기 있다, 온다 온다. 자, 한 발 날리고 이제는. 아, 가만, 빨리 장전. 놉, 타자 빨리. 우압. 아, 아우 진짜 방어를 이렇게 잘하냐. AI를 그냥 빠르게 진행. 오케이, 빠르게 제가 제 그 군대를 한번 키워보기는 하고 싶으니까 AI를 그냥 엉망으로 해보죠. 전투 속도? 전투 크기 최대 150명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 자, 방어 못하나? 너 맞추긴 해야지. 예스. 약간 어두운 게 마음에 안 들지만. 에헤이. 한 명 잡았고. 아하. 말로 그냥 부딪혀서 예, 데미지 입힐 수 있어요. 그만. 아하. 두 명 남았는데 한 명 지금 사기 꺾여서 탈출 중. 쫓아갑시다. 예, 이것만큼이나 마운틴 블레이드의 뭐랄까요,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직접 자기가 이제는 도망자를 추격해가지고. 끝.
예이, 이겼다. 그러면 이제는 조만간 메뉴가 뜰 거고. 탭. 아, 6명 다 죽였네. 포로로 잡아야 병력을 키울 수 있던가. 병력 키우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기억 안 나네. RPG 게임처럼 녀석들이 가지고 있던 도구 다 제가 뺏을 수 있고, 아, 버튼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뺏기가 뭐였지? 오케이. Done. 경험치도 모았고요. 여기서 액션. 포로를 이제 등용을 하려고 한다. 책을 읽는다. 이런 게 있는데 스카이림처럼 책 같은 것도 곳곳에 존재해가지고 스킬 높일 수 있는, 뭐 스카이림처럼 실제로 텍스트가 있던 것 같진 않지만. 아, 병력 고용이 어떻게 되더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걸 부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영, 왕국들이 있고 진영들이 있고 세력이라는 게 다 존재해가지고 자기가 이쪽 세력에 붙었는데 또는 이쪽 세력을 일으켰는데 상대방과 이제는 적대적이게 되면 이제는 그 적대적인 세력의 성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된다거나 막 암살 미션도 막 진행하려고 하고 막 온갖 게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술집에 들어가서 병력 고용을 했던 건가? 대항해 시대처럼. Nope, 술집에 아무도 없네 근데. 자, 말을 한번 걸어보자. 헤이, 술 좀 살게요. 천을 준다고 하네요. Nope. 군대를 위해서 술을 사는 거라. 오케이, 용병이다. 46을 주면은 예, 들어온다고. 하하. 병력 이제 한 명 모은 것 같아요. 준비를 하라. 지금 당장 이동할 거다. 나갑시다. 배경음악이 아까는 너무 크더만 지금 또 너무 작아. 죄송합니다. 순간. 클릭 유지하면 조준이 된다고 헌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아, 그냥 바깥으로 나갈 방법이 탭키. 어, 군주를 또 만나러 갈 수도 있는데 그건 그만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게 진짜 렛츠플레이하기 딱 좋은 시리즈 그 게임인데 하면 할수록 KSP 다음으로 마운틴 블레이드로 한번 들어가 볼까? 예, 농민으로 딱 시작한 다음에 이제는 그 세상의 지배자가 되기까지 막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이 또 반지의 제왕 모드라든가 그리고 제대로 기억하는지 몰라도 뭐 왕자의 게임 모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좀 더 뭐랄까요? 익숙한 예, 익숙한 세계관들을 차용할 수도 있고. 떠나기. 예,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용병이 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병력을 이제 앞으로 지휘를 할 건데 이동 속도가 좀 느려졌죠. 예, 같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은 예, 이런 식으로 느려지는데 빠빠빠빠 막 퀘스트를 계속 이어가려고는 해야 되나? 아까 전에 빌라에 있는 애들 잡으라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군가랑 얘기한다라는 최초의 퀘스트였고 최초의 퀘스트 따위는 무시하고요. 빌라가 어딨냐? 여기 근처일 텐데. 저기 있다. 제 용병들이 난이 AI 난이도가 떨어진 막 오. 오케이, 이 녀석은 그냥 그 떠돌고 있는 도적들 산적인데 싸우죠 당연히. 후퇴할 길을 막아 그 대비하기 위해서 병력 좀 남겨두고 돌진한다 가 있는데 3대 7이라서 뭐 그런 거 다 돌진. 그러면 이제는 이 녀석들에 대해서 제가 아, 버튼이 기억 안 나는데 보자. 1번 그룹 모두 눌른 다음에 근처 병력 누르기도 있고요. 얘네들 보고 스페이스바 F1234. 오케이. 예, 이 게임에 지금 보이시죠?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첫째 절 근접 무기로 변경하시고 원거리로 준비. 그 자리를 지켜라. 예, 이 자리에서 계속 녀석들을 원거리 사격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꼭 게임 소리가 너무 커졌죠. 아하. 아, 제자리를 지키라고 했더만. 모두 F1 제자리를 지켜. 너 나한테 와. 지금 저 혼자 가고 있어. 안돼, 죽으면 안돼. 지금 두 명밖에 없는데 나한테 와. 어떻게 못하 10보 뒤로 후퇴.
때 이동하고 있으면 엄청 못 맞춘다. 흐아! 너무 긴장했네 방금. 흐아가 너무 컸다. 말 체력도 너무 떨어졌다. 아, 이 녀석들 총을 들고 있으니까 맞았구나 내가. 악원 도와주자. 혼자 예스. 이게 이제는 150대 150? 뭐 얼마 아마 모드 같은 게 있어서 막 1000대 1000도 가능할 거예요.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막 몇 년 전에 나온 얘기들이니까 지금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박진감이 넘칠지 예상이 가능하죠. 한번 그 모드 깔고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막상 해보니까 지금 뭐랄까 추억이 추억이 떠오르면서. 아, 방향을 잘못 잡았다. 못 맞추지. 흐아. 마지막. 예스. 생포를 어떻게 하더라? 그냥 근접무기로 팍 때렸어야 하나?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런 원했던 게 아닌데. 뭐 예, 탄피도 좀 얻었네. 진짜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빌라로 가서 저거는 그냥 수집가들이고 하루 정도 쉬라고 하고요. 저기 떠도는 애들 봤다. 지금 캐릭터를 볼까요? 아, 애들 더 고용할 수 있는지 봅시다. 돈이 있으니까. 용병, 예스, 있다. 고용하자. 부대를 키워봅시다. 막스맨, 예스. 나갈 준비하세요. 실제로 이제 능력 있는 2인자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은데. 오케이, 1대1 대결? 도박을 할 수 있는 25를 걸겠어. 한번 싸워보자. 예이. 떴다. 오케이. 좋아요. 우와. AI가 워낙 못하니까 제가. 어퍼컷! 어퍼컷만 이... 너 어퍼컷은 안 된다. 이 AI 못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잘하는 거 같아. 컴온! 흐앗! 오케이, 난타 그냥 난타! 예스! 이런 것도 있고요. 약간 이 세계에 딱 빠져들면서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마운틴 블레이드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추천을 할 수 있을 추천할 수 있는 게임이고. 이렇게 한번 이제는 6명. 어딨니 약탈꾼들, 너희를 찾고 있다. 지금 시야가 지금 그 전장의 안개라는 게 직접적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시야를 제한시키고 있는 그 테두리가 있는데 그거를 스킬을 통해서 또 증가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지금 현재 그게 이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뭐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영역도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무작위로 돌아다니고 있는 적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게. 오케이, 찾았다. 6대 10이라 조금 불안하네요. 한번. 오케이, 잠시만. 모두 제자리를 지켜라 해주고 그 다음에 nope, come on, 이 멍청한 F1 hold position, come on, 제자리. 자, 7보 후퇴. 오케이, 내가 먼저 정신을 휘어잡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장전하면서. 예. 아, 지금도 쏘는 거 바보 같은 짓이지. 쏘는 것도 그만하라고. F3. 내 명령에 있을 때만 사격을. 오케이. 야간에. 예스. 멍청한 너희들은.
자, 두 번째. 아, no. 오케이. 어, 지금 쏘는 거 그만. Damn it. 예, 쏘는 거 깜빡했네요. 쏘라고 해야 됐는데. 제가 쏘는 거 정신 빠져가지고. 이제 얼른 도와줍시다. 으아. 우와, 얼마나 많이 난투전이. 오케이, 도망가게 해줄 생포를 하고 싶은데. 아, 보자. 오케이, 방금 제가 충격으로 때렸기 때문에 생포를 했다네요. 이걸로 한 다음에 손잡이 어떻게. 어, 너 탈출하고 있어. Damn it, 탈출했다. 두 명 이겼어요. 그러면은 저희 쪽은 한 명 죽고 한 명 다쳤고요, 상대방은 아홉 명 죽이고 한 명 부상, 두 명 후퇴. 예, 생포 있으니까 이제 포로로 만들고 던. 그다음에 모든 아이템 다 또 챙기고. 이거 판매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예, 지금 꽉 차가지고. 그리고 지금 방금 본 것 때문에 생각났는데, 이러한 음식들이 있어야지 사기가 보충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음식도 다 소모하게 되면은 사기가 알아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탈출한 녀석 바로 추격, 바로 추격, 바로 추격. 어, 사라졌다. 오케이, 그럼 여섯 명 이것도 바로 추격하자. 엄청 많잖아 얘네. Yes. 오케이, 잠시만. 너희들 여기서 이제 제대로 공번 파이어 기다려. 그 다음에 무브먼트 1 열보 전진. 오케이, 그 다음에 전에 이제는 아! 쏠 준비합시다. 하하. 진짜 말 탄 사람과 안 탄 사람 사이에 너무 불쌍하죠. 이 녀석들의 사거리를 좀 더 가까이. 오케이, 너희 쏴 이젠. 파이어 앳 윌. 어, 후퇴한다. 오케이, 지금 정시. 아까 뒤통수로 어떻게 때렸지 이거? F키였나? 손잡이를 어떻게 바꿨니 너? 아까 전에 T키. 너 총 떨어뜨렸어. Damn it. F키가 총을. 아, 총알 다 없구나 이젠. 총알을 제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격 정지. 추격을 잘했네요. 잘했어요. 탭키 6명 다 잡았고. 아, 팔아야 되는데 계속 이거 지금 낭비하고 있네요. Damn it. 오케이, 돌아가서 일단 물건 좀 팔자. 10명 지금 저기 있다는데. 시장에 가가지고 무기 상점. 뭐 어느 상점에 가든 간에 판매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케이, 탄약 다시 충전해 넣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파이어 앤 소드가 이런 그 17세기 이런 느낌이 나서 그렇지, 그 원래 워밴드라든가, 예, 워밴드로 가야지 부대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워밴드로 가면은 그냥 막 중무장한 그 기사 플레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예, 실제로 10세기, 11세기 막 이런 식으로. 좀 더 좋은 총으로 살까요? 근데 제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구매를 못하고. 그 다음에 수류탄. 예, 수류탄. 근데 2450원 안 사는 게 낫죠. 300원 벌었고. 말도 지금 더 좋은 거를, 예, 살 수도 있는데 놔두고요. 상품 기름. 예, 술 같은 거 사면은 사기 더 높아지고요. 근데 부대가 워낙 작으니까. 징집을 더 하려고 합시다. 이거 어느 순간 한두 시간짜리 가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 5시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또 재밌어요. 지치는 건 아니고 한번 뭔가 큰 크게 이제 낙심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한번 쭉 해보려고 하죠. 문제는 없으니까. 오케이, 저 또 징집. 아, 노, 이 사람은 그냥 술집 방문자고 없네요, 용병. 아쉽게도 빠르게 나가는 게 탭키. 그냥 길가를 골목길을 그냥 걸어가 봅니다.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 마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뭐 당신의 삶은 어떤가요? 가장 최근에 소문은 어떤가요? 막 소문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는 어느 물건이 잘 팔리더라. 아 이런 비싸게 지금 사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예, 이용할 수가 있죠. 용병을 찾고 싶은데 용병. 갑옷 파는 사람. 이렇게 갑옷을 좀 살까요? 지금 돈이 제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 투구. 예, 머리 쪽에 방어가 와우 4,700. 왜 이렇게 비싸? 아 322원. 이거 하나 사자. 이렇게 done. Goodbye. Hey. 예, 빨리 그 퀘스트를 마치죠. 주변에 떠돌고 있는 약탈꾼들 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거를 해주고. 얘네를 제거해주고 포메이션 1열을 구성하고 잠시만 부대 지정이 3명에게 마우스 이거 Fire at my command Hold stand ground 1열을 이용하고. 오케이 잠시만 이거 끄자 빨리. 헤이 와우 많다. 노우 이게 쏴 파이어. 아하 제 용병 다 죽겠는데요 이거. 아무리 봐도 다 죽겠죠. 말을 타고 있는 이상 제가 이기는 건 확실하지만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플레이하면 되니까. 잘못하면 근데 한 대 맞으면 제가 게임 오버. 오케이 잘한다. 쏴. 아, 못 맞췄어 이런. 예이. 예, 단축키 정도를 알아봐서 이거 아까 손잡이로 팍 때리는 걸 해가지고 애들 기절시켜서 좀 포로를 만든 다음에 제가 징집하려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병력이 지금 안 키워지네요. 아까 쉬는 걸 해서 take action 고용을 하려 하자. 지금 고용을 우리 편에 지금 들어설래 포로를 설득하려고 하니까 승낙했다고 합니다. 한 명 이제는 아까 전 포로 저희 쪽으로 들어왔는데 사기가 3 떨어졌어요. 대신에 시장에 가가지고 반갑습니다. 애들을 좀 죽였어요. 약탈자들. 아 나의 정찰꾼들이 다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애들을 처리해 주다니 본 적이 없어요. 예, 한 명당 40의 돈을 줄 거고 총 160. 아, 한 명이 아니라 한 부대. 그러니까 네 개를 없앴으니까 160 줬고요. 또 다른 거 할 일 있나요?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예, 지금 돌아다니면서 마을들을 일반 마을도 용병이 있던가? 기억. 산적. 또 산적이. 오케이. 지금 진짜로 병력을 지금 키우려면은 포로를 만들어야 돼요. E를 눌러서 발차기고 있네요. 오케이. E 눌러서 발차기 되고 X 눌러서 바꾸기. 오케이. 일단. 오케이. 됐어. 그럼 일단은 너희들 보고 자리 지키고. 아, 무기 저 녀석 바꿔 줘야 되겠다.
예, 도끼 들고 있어 아직. 왔다. 어디 있지? 저기? 아, 저기 있다. 와우, 너희 먼 거리로 싸우겠다. 와우, 이거 진짜 잘못하면 한 방에 죽겠는데. 어딜 장전을. 오, 너 갇힌다. 피해, 빨리 피해, 피해. 오케이, 녀석들 보고 나를 따르라. 발사 마음껏 하라. 혼자서 지금 약간 버겁네요. 잘못하다가 방어하는 거 봐라. 계속 말로 충돌, 이 거리감을 잘 익혀야 되는데 이 게임이. 아씨, 방어하고 있어. 뭐, 너 아우. Damn it. 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또 엄청 시간이 지난 다음에 풀리얼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돈도 다 뺏겼나? 네, 제가 좀 막 플레이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키워지는 게 안 되고 있네요. 예, 혼자 남았고 돈도 돈은 남았네. 원래 이런가? 지금 또 산적들이 있는데, 아, 제가 방금 전에 싸운 복수하러 가자. Yes. Okay. 장난은 그만. 장난은 그만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장난한 건 아니었죠. 네. 총 중에 말 위에서 장전 못하는 총이 있다고 로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장총이겠죠. 장총. 권총 종류만 이렇게 확실히 한 명 이렇게 해서 잡고. Yes. 한 명 또 잡자. 안전하게 갑시다. 지금 제대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라면 거리 벌리고. 어, come on. 왜? 좀 더 멀리. 오케이, 한 명, 두 명 남은 상황. 칼로 바꾸고. 칼 없어 너? 마우스 휠이 지금 안 먹히네요. 칼 뺏겼나? 저런. 아, come on. 또 예스. 어, 쏴야지. 아, no.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오. 아, 진짜. 오케이. 마지막 한 명. 오케이, 후퇴한다. 딱이다. 뒤통수 때리자. 너는 나의 포로. 진짜 이거 흉악하네요. 이렇게. 후퇴할 때는 진짜 반격조차 안 하기 때문에. 아, 안 돼, 안 돼. 잡아야 돼. 예스.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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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내릴까 그냥 팍팍 때리게. 어, no! What? 참나. 아,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 예, 포로로 제가 잡혔던 거 지금 제가 구출했다고 하네요. 좋아요, 좋아요. 근접무기 이제 끼워줘야 되는데 이걸로 하고 탄약 충분하고. 오케이. 말 타고 있는 사람이 못 따라잡는. 아, 정찰대원들 no. 지금 돈이 상당량 있는 만큼이나 빠르게 제가 가장 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술집에 가가지고 용병을 계속 고용하는 게. 예. 제 부대의 크기가 이제는 상대방 그
산적들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면은 애들이 이제는 알아서 도망쳐요. 잡히지 않으려고.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은 자기보다 더 작은 부대의 적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누군가 인질로 잡혀 있다는데, 가문에 인질이 있다는데 그거를 지금 중매하기 위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포로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낼 거냐? 그 가족들이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지? 내가 잡히면은 돈을 지불할 수 있겠어? 막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지? 포로를 위해서 얼마를 낼 거냐? 오케이, 이거 한국어 지원이 있던, 아, 특수 인물이다. 페돗. 페돗이. 페돗이 나의 이름인데 지금 저격수라고 합니다. 소총수라고 하는데 너의 생김새를 보니까 지금 이탈을 한 사람인가? 예. 부대에서 지금 이탈을 한 것 같은데 라고 하거나 아니면 생김새는 속이 예, 믿을 게 못 되지. 일단 정직한 길로 한번 진실을 말을 하고 있어. 나는 부대에서 이탈을 했는데 루루루루 얘기들 와우 엄청난 스토리라인이 이어지고 있고 나를 따르라. 너에게 많은 걸 약속할 수 없지만은 예, 할 수 있는 건 많을 거야. 이렇게 지금 명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자기에게 400을 준다면은 예, 받아들이겠다. 옙, 400 주고요. 특수임을 고용했습니다. 예이, 돈 얼마나 있지 지금? 232. 그러면 저희 제가 원한다면 그 막 약탈 집단이 산적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하게도. 근데 지금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하루치 자도록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하루 쉬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늘어난 게 보이죠. 4. 예. 자, 해가 뜨길 기다린 다음에 와우, 어딘가 공성전이 펼쳐졌다고. 이렇게 약탈꾼들 한번 찾으러 가자. 예, 12명. 그리고 제 능력이 그 뭐 이렇게 추격군 능력이 생기니까 아마도 제 고용한 것 때문에 페돗이 가지고 있는 스파팅이랄까 트래킹이랄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바닥에 생겨나 있습니다. 맵상에.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얼마 전에 뭔가 지나갔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 추격을 하는데 용병들에게 지금 돈을 줬다고 하네요. 지금 예. 약탈꾼. 오케이, 미션을 한번 받아볼까? 커브노 포트리스. 오케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시장과 만나서 의뢰할 작업 일이 있나요? 오케이, 지금 거래 상인을 호의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243원 주는데 최소한 6명 이상이 있어야지 믿고 맡길 수 있고 15일 이내로 말라츄플라사리 막실라리로 보내면 된다고. 예스, 받아들이고요. 예스, 예스. 오케이, 막실라리가 어딘지 알아야죠. 퀘스트 로케이션 막실라리 쇼와 맵. 와우, 15일 이내로 왓? 230 몇 원 벌겠다고 여기까지 와야 돼? 야, 맵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죠. 그리고 막 폴리시, 그 폴란드라든가 막 러시아 막 이런 느낌이 났던 이유가 보시면 이게 흑해죠. 실제로 유럽의 그 동부권을 그 지도로 그리고 있습니다. 모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막 반지의 제왕 맵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게임의 기본 맵은 동부 유럽이고요. 이렇게 출발하자. 고고고. 너 엄청 느리구나. 이탈자들, 에이, 놓쳤다. 그냥 가게 놔두고. 천천히 진행합시다. 아마도 이 미션으로 이제는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미션 수락하는 걸로.
방송 시작한 지는 2시간 지났고요. 게임 시작한 지는 이번 게임 시작한 지는 얼마 됐지? 한 1시간 이제. 예. 좀 빨리 움직여라. 느려가지고는. 제가 이제는 대놓고 이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아마 가지고 있는 물품을 다 뺏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근데 이제는 의뢰를 했던 그 세력과는 이제는 관계가 당연히 형편없어지겠죠. 아 느려. 속도 빠르게 하는. 오케이 잠시만. 아까 전에 옵션에서 이건 전투 속도라고 해야 되고 컨트롤 스피드 뿜뿜뿜 퀵 세이브 줌인 줌 아웃 포즈는 포즈고 없네. 속도 향상시키는 게 있던 것 같은데. 예 빠르게. 빠르게 하는 방법 컨트롤 쉬프트 알트 스페이스 탭. 탭이다. 예스. 어 아닌가? 노, 탭 아니다. 해가 밝아가지고 순간. 오케이. 어? 이탈자들 감히 부대를 이탈하다니. 이제는 부대의 숫자가 커지니까 저를 제외하고 알아서 싸우라고 할 수도 있어요. 12대 8이니까. 근데 당연히 제가 싸움을 할 거고. 와우 잠시만. 0 뭐 파이어 옵션. 아 너희들 근접 공격 병력이구나. 의미가 없네. 이게 다 차지해 그냥. 어 얘네 말탄 애들이야. 근데 오 이건 와우. 어, 이 장창 들고서 지금 돌격하는 거 보세요. 오케이, 너 잡았어. 아. 와우, 나 지금 녀석들이 입고 있는 방어구에 대해서 데미지 빵이 피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망했구나. 애들 지금 너무 능력 차가 나는 것 같은데. 제 용병 다 이렇게 이거 끝인 것 같아요 지금. 이탈자들 이렇게 강할 줄이야. 예, 데미지 빵빵빵빵 8. 총으로 바꾸자. 뭔가 데미지 들어갈지도. 용병 다 죽었고요. 총 맞았는데 20 데미지. 완전 최정예 부대였군요. 적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만하도록 하죠. 이걸 기다렸죠. 낙담을 하는 이 순간이 이거인데. 어, 아직도 근데 미션은 진행되고 있네. 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애들이. 근데 이제 말도 잃어버렸고. 게임 오버. 게임 오버죠. 뭐 예 이렇습니다. 마운틴 블레이드 시리즈 전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그냥 파이어 앤 소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 그림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 화력 무기가 추가되는 시대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커스텀 배틀. 오케이. 캠페인으로 시간을 다 못 보낸 김에 한번 대형 전투가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할까? 공성 무기도 공성도 가능한데 공성은 하지 말고 캐릭터 선택 200명 대 200명 나이스. 오케이 다 함께 30. 오케이 스타트. 어떤 아 근데 맵이 좀 형편없는 것 같은데. 예스 가자. 네, 이거 워낙 오래전 게임이다 보니까는 네,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지. 5년 4, 5년. 예, 4, 5년은 됐다 보니까 예, 요즘 컴퓨터로는 이게 좀 부담이 없죠. 이런 규모의 전투도. 그래서 정말로 이 게임을 전 지휘를 잘할 수 있는 분이라면 기병대를 막 옆으로 빼놓아서 가지고 측면을 공격하라고 명령 내리고 그 다음에 막 원거리 애들은 이제 멀리서 계속 쏘고 있고 막 이런 게 가능할 거예요.
넓은 평야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 맵이 잘 안 보이네. 이게 아군이었잖아. 기병대가 아까 3번이었던 것 같은데 나를 따르라. 예. 아 물이 늪지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으아 말이 먼저 죽겠다. 말 죽었다. 낙마 있고요. 게임 오버. 졌네요. 와우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잠시만 좀 더 정리된 게임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다 함께 원거리 전에다가 여기로 하면 어떻게 될까 볼까. 200명 대 200명. 궁을 쓰는 걸 보여드린 적이 없네요. 한번 궁수가 한번 나이스. 잠시만요. 다 함께 모두가 F4, F5 오열을 이루라 한 다음에 육보 전진. 궁은 훨씬 더 빠르죠. 보시다시피. 아 이거 다리 강이 너무 깊어가지고 아예 건널 수 없게 해놨군요. 자 모두가 영. 파이어도. 사열 사격을 하려고 하는데 역시 예, 미숙한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열 발사, 2열 발사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었죠 원래. 뭐 오케이 저 총 맞아 죽었습니다. 또 졌네요. 이런 어쨌거나 예 그 전 대형 전투가 얼마만큼 가능한지를 그 잠재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으니까요. 한번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게임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Mountain Blade with Fire and Sword 오늘 살펴볼 세 번째 게임으로 이렇게 끝이 났는데 생각해보니까는 오늘 지금 그 사이 트위터로 답변을 해주셨나?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예 최선님께서 아 아까 예 저기 오케이 최선님 여기 계시구나. 하, 예. 예, 댓글에 가려져서 잠깐 못 봤네요. 그러면 멀티플레이 지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렇게 정지됐네. 멀티플레이를 하려고 할 텐데요. 지금 최선님께서만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 예, 원하시는 게임 말씀해 주시면은 그걸로 들어가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